아니 우리 시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제 건우를 잠깐 맡겼어요. 건우를 잠깐 맡겼는데 얼마 안 맡겼어. 한 3시간? 4시간 정도 이렇게 맡겼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건우가 아파가지고 약을 이렇게 딱 챙겨서 어머님 이거 몇 시에 줘야 되고요. 그리고 건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잘 시간인데 자고 일어나면 이거 이유식 이거 줘야 되고 혹시 너무 막 울거나 이러면 과자 이거 있는데 이거 주시면 되고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여기 귤이나 사과 배 이런 거 먹여도 되는 거. 그래서 네 다 줘도 된다고 그랬지. 그러고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. 한 3, 4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건우가 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. 진짜 여기 명치부터 이렇게 배가 진짜 완전 임산부처럼 솟아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도대체를 얼마나 먹였으면 애가 막 계속 받아 먹으니까 막 이쁘니까 어머님 계속 주신 거지 얘기를 계속 막 이렇게 주신 거지. 그래가지고 기철이 이제 나는 사실 시어머니고 하니까 말을 못하지. 거기다 대는 어머님 애한테 얼마나 많이 먹이신 거예요? 막 이런 말을 못하잖아. 그래서 아 건우가 많이 먹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기철이가 딱 이렇게 보다 과자통을 봤는데 과자통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원래 한두 개 정도만 주거든요. 근데 이게 한두 개만 남은 거야. 한두 개 정도로 줘야 되는데 한두 개만 남은 거야. 그리고 간식이라고 내가 치즈 가져온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걸 다 먹은 거잖아. 그래서 진짜 많이 먹이긴 했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것만도 되게 많은데 이제 기철이가 아니 애한테 도대체 얼마나 먹인 거냐고 어머님한테 그랬어.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원래 귤을 두 개만 주려고 그랬는데 애가 너무 잘 먹어서 다섯 개를 먹었다. 귤 다섯 개면은 나도 배부른데 다섯 개를 먹었다 이러는 거야. 그리고 이유식도 다 먹었어. 치즈도 먹었고 과자도 먹었어. 그리고 막 뭐 배도 갈아가지고 배즙도 주고 막 뭐 줬는데 애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계속 먹길래 계속 줬대. 맙소사 애가 완전 과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. 근데 뭐 애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막 이상한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.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데려갔어요. 제가 그날 또 친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친정에 갔어요. 친정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엄마는 거기서 얼마나 먹은 줄 모르잖아. 갑자기 건우 이유식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서 엄마 시댁에서 엄청 많이 먹고 왔다고 제발 주지 말자고 했어. 그랬더니 건우가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대. 아니라고. 건우 되게 배부르다고 지금 배 좀 보라고. 그때 알겠다고 안 준다고 했다. 근데 건우가 막 찡찡대니까 또 뭔가를 먹여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엄마가 진짜 이유식을 엄청 조금 진짜 조금 가져와가지고 아 이것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이야 이러면서 되게 조금 가져왔더라고. 아 그래 그것만 먹이자 해가지고 그걸 또 먹였어. 배부른 애를 내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엄마가 그걸 또 먹였어. 조금이니까 우선 그걸 먹였어. 먹이고 나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뒤면 건우가 잘 시간이야. 근데 건우가 자기 전에 우유를 먹고 바로 딱 자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재워요. 우유 이렇게 눕혀놓고 우유 이렇게 주면 지가 이렇게 잡고 다 먹으면 이렇게 잔단 말이야. 항상 그렇게 재워가지고 이제 한 시간 반 뒤에 지났어. 지났는데 우유를 제가 줘야 되는데 애가 그전에 너무 많이 먹었잖아. 그래서 원래 200을 먹는데 200을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120만 준다고 한 게 내가 그냥 평소 버릇처럼 200을 그냥 가져와 버린 거야.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인 거지 200을. 그러다가 이렇게 불을 꺼놓고 애기가 이 우유를 먹으니까 그걸 이렇게 먹이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! 맞다! 그만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200을 탄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 먹여야겠다 하고서 뺐는데 이미 다 먹은 거야. 200을 다 먹은 거야. 애가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거의 새쌍둥이 임신을 한 정도로 배가 커져 있어.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. 건우 어떡하지? 이러면서 소화 잘 되라고 여기 막 눌러주고 건우 여기 막 눌러주고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. 트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옆으로 눕혀놓고 등도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좀 이렇게 옆에 계속 있어줬어. 근데 갑자기 건우가 엄청나게 먹었잖아요. 그냥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콜록콜록콜록 이러면서 기침을 해. 그래서 그냥 감기 걸렸으니까 기침을 하나 보다 했지.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계속 이러면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지? 이러면서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. 콜록콜록 하다가 갑자기 얘가 일어나!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속이 좀 많이 불편했나 봐. 이렇게 일어나!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하는데 기침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오늘 먹었던 게 순서대로 쫙 나오는 거야. 토를 하는 거야. 진짜 막 엄청나게 나는 그렇게 많은 토를 처음 봤어. 우유부터 해서 건우가 먹었던 그 귤들 그리고 치즈 그 아까 낮에 먹었던 치즈 어? 막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야. 막 사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유식 막 이런 게 막 다 나오는 거야. 와 그래가지고 내 옷 다 젖고 건우 옷 다 젖고 막 이랬죠. 다 젖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토를. 근데 토 하고 나니까 배가 쏙 들어왔어.
얘가 진짜 많이 먹었구나. 오늘 정말 많이 먹긴 했구나. 딱 생각이 든 거지.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옷 이렇게 갈아입혀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딥슬립. 딱 토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아침까지 풀. 잠 엄청 잘 잤어요. 와 진짜 애가 진짜 많이 속이 너무 많이 불편했나 봐.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기침하다가 막 일어나 막 속이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와 진짜 우리 엄마도 되게 건우 보면은 먹는 거 이쁘니까 되게 잘 받아 먹거든요. 잘 먹기도 하고 와 되게 많이 많이 주거든. 근데 어머님도 이쁘니까 자꾸 막 이렇게 주는 거지. 먹는 게 이쁘니까. 근데 애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건우는 그런 게 없어. 배불러도 주면 그냥 계속 먹어. 자기가 맛이 있으면 계속 먹어요.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난 처음에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. 애가 토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. 엄청 잘 자더라고. 토 한번 하고 나니까.